여섯째 날 채집지는 차를 세워놓고 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바리바리 들고 지금 정글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이렇게 걸어서. 근데 야, 진짜 바짝 말랐다. 이건 뭐, 아이고, 진짜 건기 무섭습니다. 어쨌든 땀이 좀 납니다만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끊어라. 이제 여섯째 날, 아이고 힘들다.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정상 부위죠. 살짝 그래봤자 뭐 해발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 이렇게, 예, 여기다가 약간 경사진 곳에다가, 약간 경사진 곳이죠, 곤충이 위로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자, 여섯째 날 오늘은 뭔가 오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불이 밝혀졌습니다. 발전기도 고쳤고. 아, 그런데 메탈라이트 등이나 수은등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런 등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켰습니다. 자, 팔라완 6일차 등화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은 좀 날라올까요? 여기 약간 바나나밭 같은데 한가운데다가 켰습니다. 약간 높은 지대고요, 여기가 이렇게 다 밑으로 위로 다 산이 능선이라서 오늘은 좀 곤충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와, 멋있다. 등화 채집 시작. 자, 경치관람. 우와, 굿. 100% 확률 풍뎅이. 이 자식이, 아니 이 자식이 완전히 상팔자. 이 자식이 이거 그래, 봐준다. 어, 왕따시 왔다. 왕따시, 어이구, 크다. 왕따시 멜론티다에. 우와, 이곳에 조심할 점은 이렇게 구멍구덩이를 많이 파놨습니다. 왜? 아마 이곳에다가 바나나를 계속 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엄청 많이 파놨습니다. 잘못하면은 빠집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등화 채집하겠습니다. 혹시 땡글땡글 한 놈이 한 마리 날라왔네. 나무 조미 또 한 마리. 아이고, 귀엽게 생겼다. 새 무조건 날라오는 방아벌레. 오, 이거는 주구장창 날아올 것 같습니다. 벌써 두 마리째. 뺏기벌레. 거절이. 단골 손님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많이 온다. 이건 계속 날라오네. 까만 방아벌레. 어디 가니? 나무 좀. 종류가 많습니다. 오, 귀여운 빨구미. 너무 귀엽다. 화상벌레. 박날개. 역시나 멋진 매미충. 미난 집게벌레. 예쁜데? 어, 뭐지? 거절인가? 아, 커다란 농발금이가. 오, 엄청 큰 먹이를 물었네. 이야, 이거 뭐지? 우와, 벌이야. 아, 귀뚜라미. 이야, 멋있다. 우와, 그렇지. 야, 크다. 강력한 턱으로 꽉 물었습니다. 커다란 검정풍뎅이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등화가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에 턱하니 앉아 있군요. 야, 어이구, 쏙 들어갔네. 농발거미들이 이런 구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짝 다리가 보이는데, 와, 잽싸게 들어가 버리는군요. 이 메뚜기도 계속 날아옵니다. 누린재도 단골 손님. 아, 색깔 너무 좋다. 먼지벌레.
커다란 개미. 이는 녹말거미가 크기별로 다 있군요. 오호, 녹말거미 전국이구나.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살짝 나무 그늘에서 농땡이. 미구엘 우리나라 허니버터 몬드로 살짝 더위를 좀 식혀봅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잠시 쉬는 겁니다. 하하, 농땡이 아닙니다. 감정풍뎅이 커다란 놈. 아틀라스 암컷. 역시 암컷 수컷은다 어디 가고 암컷만 날라오냐. 에이구. 에휴, 바구미. 에이구, 귀여운 놈. 바구미. 거미가 개미를, 여왕개미를 사냥했습니다. 맛나게 먹겠구나. 배가 오동통한 걸 보니까는 짜식. 똑똑한 거미. 이곳에는 농발거미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사진상으로 봤지 엄청 큰 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자, 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 크죠? 농발거미. 우와. 조금 다른 집게벌레. 완전 상팔자네. 완전 상팔자. 에이? 에이? 왜 외면해, 자식아? 노린재. 아, 자세 나온다. 자세 나온다. 멋진 농발거미. 와, 정말 크고 멋있다. 곧 건기가 열일 하고 있습니다. 하하. 역시나 이 건기는 뭐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쪽에서는 열심히 지금 표본 중이고, 이쪽에서는 열심히 채집 중이고, 만천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자, 빨라만 섬 6일차 등화 1부 여기까지입니다. 아틀라스 큰 거 한 마리 날라오면 너무 좋겠는데, 에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세상이라는 것이 뭐, 그리고 건기의 무서움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건기 때는 앞으로 채집 안 오는 걸로. 후, 1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